완도 전복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완도 전복이고요. 67mm, 78mm, 89mm, 90mm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어가 물량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물때가 돌아오다 보니까 점점 어제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통으로 원하시면 통으로 보내고요. 포떠서 원하시면 포떠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 멸치 순차적으로 배송하고 있고요. 짜지 않습니다. 독일도 고추장 멸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정말 싱싱하고 좋습니다. 알배기고요. 볶음 멸치도 알배기입니다. 볶음 멸치도 알배기고요. 절대 짜지 않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왜 제가 그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치입니다. 자연산 흑산도 담치고요. 중사이즈입니다. 12마리, 13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홍합탕 드시면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대사이즈입니다. 대사이즈가 자연산 담치의 모습입니다. 큰 거 원하시면 큰 거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사시미 병어의 모습입니다. 사시미 병어 같은 경우는 딱 집에서 드시기 좋은 사이즈고요. 한 끼씩 드시는 편이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기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시미 병어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내가 좀 더 큼직큼직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삼시미 병어를 추천드립니다. 삼시미 병어가 재수용도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제일 인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삼시미 병어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바라조기입니다. 바라조기 같은 경우는 싱싱합니다. 당연히 싱싱하고요. 바라조기는 안강망배에서 조업했습니다. 조림이나 튀김으로 많이 나가고요. 구이는 안 됩니다. 사이즈가 아직까지 작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맛있